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일인데요.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때는 아까 콘솔에 썼던 것처럼 채트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이즈맨을 그냥 추루로 박아줘도 되겠죠. 항상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거니까. 여기에 컨텐츠는 파람스 컨텐츠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항상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일어나는 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렌더 텍스트는 임시로 제대로 파람스가 들어오는지 확인했던 거고, 얘를 주석 처리해서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주겠습니다. 그리고 리다이렉트 투 채트의 인덱스로 보내주겠습니다.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, 렌더 텍스트를 해서 하이하이를 뿌려주던 게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른 액션으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는 겁니다. 그래서 레이즈의 모든 액션들을 렌더 아니면 리다이렉트로 항상 마감이 되면 정상 작동하게 될 겁니다.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주소를 채트 인덱스로 바꿔서 채팅창으로 가겠습니다. 헬로 안녕을 치게 되면 이제 사람 안녕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서 그 저장된 게 저장될 때는 채트 크레이트로 넘어갔다가 DB에 저장하고 다시 채트 인덱스로 돌아오면서 그 전체 저장된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. 하이. 그 아주 간단한 뭔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읽고 쓰는 그 형태가 만들어졌죠. 이제 이 정도에서 응용을 하면 뭐 투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버킷리스트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겠죠. 네.